안녕하십니까. 예. 어, 이렇게 인사를 잘해. 어. 반갑습니다. 앉아. 예. 어, 좋네. 기분 좋네. 인사가 기분이 좋아요. 이름? 아, 저 박성민입니다. 박성민. 나이가? 25살. 25살? 예. 성민이 뭐 하지? 저 지금 대학생. 대학생? 예.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어, 지금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이고.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의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서울대학 무슨 과? 저 화학계열. 어, 야, 딱 봐서 공부 잘할 것 같아. 진짜로. 무슨 일로 왔어?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피노키오 같은 존재입니다. 피노키오 같은 존재. 피노키오는 왜? 이제 남들이 이렇게 속이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데. 네가 남들을 속인다고? 왜? 뭘 속여? 보이스피싱하고 그런 거 아니지? 똑똑한 머리로. 뭘 속인다고? 자기가 웃어. 가짜 대학생이야? 뭐 뭐야? 저는 친구가 많은 평범한 대학생처럼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친구들은 모두 허상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짜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야?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도 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아니면 혼자 이렇게 좀 스타일이? 좀 오래됐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쭉 계속 혼자 이렇게. 외톨이였어? 예, 외톨이였어. 그러면은 성민이는 혹시 뭐 그런 거짓말인가? 부모님들이나 누가 물어봤을 때 형이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있지? 이러면 예, 저는 뭐 친구도 많고 뭐 그런 식의 거짓말인 건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뭐야? 피노키오 삶이라고 했는데. 제 가족들은 이제 제가 당연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학교나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떠한 이제 뭐 전화를 하는 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톡으로 약속을 잡는 척을 한다든가 척을 하는구나. 어. 남들 눈에 보기에는 외롭거나 친구가 없게끔 보이지 않게끔 하는. 아, 근데 공부 어릴 때부터 잘하고 이러면은 뭐 또 주변에 같이 뭐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서울대를 오긴 했지만은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보통 정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경희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반수를 해서 이렇게. 아, 반수로? 예. 그러면 대학 가가지고 처음에 뭔가 네가 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보려는 노력은 안 했어? 아,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경희대학교 얘기를 하자면은 대학교는 이제 새내기 이제 그를 위한 그런 MT나 OT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술자리도 갖고 술 게임 같은 것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고를 쳐가지고 어떤 사고? 네가 사고 칠 사람 같지는 않은데. 술 먹고 주사를 부렸어? 친구들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다음날 이제 동기들하고 선배님들 이제 표정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아, 뭐 주사를 좀 부렸다거나. 성민이가 뭐 이런 계속 울면서 신세 한탄을 했다든가. 아, 얘가 그럴 수도 있지. 나 또 사고 쳤다고 그래서 뭐 엄청난 걸 한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얘 기준의 사고는. 아니 그 반수를 하고 서울대 갔는데 거기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좀 조심을 한 건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이제 동기들하고는 이제 적응이 조금 어렵고 뭐 별스타나 이런 거 SNS 안 해? 아, 별스타 있죠. 예. 있는데 거기 뭐 활동을 올려? 이제 뭐 스토리를 올리는 것도 있고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팔로워나 팔로잉 수가 되게 이제 그치. 예민하단 말이에요. 숫자에 예민하죠. 근데 저는 이게 올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한 자릿수에 이제 연연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계정을 보고서 얘는 이제 없나?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저 스스로 이제 흔히 말하는 부계정이라는 거를 파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몇 개를 만들었어? 다른 애들 거 조사해보니까 몇백 개씩 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100개가 넘었어요 지금. 부계정이? 100개가 넘었어요 지금. 부계정이? 성민이 아유. 그러니까 아까 성민이가 얘기했던 거짓말은
그거는 거짓 행동이지 거짓말은 아니잖아. 거짓말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성민아 오늘 시간 되면 같이 가서 뭐 맥주 한잔 하자 이럴 때 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라든가 아니면 뭐 홍대 입구 아니면 뭐 강남 이런 데에서 아 나 오늘 뭐 전 대학 동기들하고 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서 그냥 혼자서 서성이다가 온 적도 꽤 있어. 그거 왜 그거 회피를 해? 왜냐면 성민이가 다가가지 못하면 다가오는 친구들은 좀 받아줄 수 있지는 않나? 그게 자신이 없어? 데미지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피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더 진전이 안 돼요. 근데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아예? 무슨 계기가 있니?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예전에 뭐지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좀 길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씨. 너도 친구를 원하네. 지금 성민이 너무 원하는데 뭐 어떤 노력을 해봤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봤어. 어떤 노력 해봤니? 막 번호를 따기도 하고 말도 걸어보고 어떠한 그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것 등에서 조장도 맡아보고 회식을 가본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봤고 실제로도 주기적으로 이제 연락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금방 이제 끊어지고 성민이가 뭐 선배님 뭐 커피 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네가 사준 적 있어? 없지 그것도? 한 번 있어. 잘했다. 자, 이 방송 보신 서울대 화학과 우리 학우 여러분, 그 다음에 관계자 여러분, 교수님들 다 포함해서 아이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러면 안 돼요. 아빠 알 텐데, 그죠? 이러면 안 되고 우리 과에 소외된 학우가 있다? 아이 그러면 누구라도 나서서 먼저 좀 얘를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우리가 함께 움직이도록 저걸 해야지 거짓말로 뭐 저 허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를 그냥 두면 되겠어요? 과대가 누구야? 그러러러.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직장 가고 큰일을 하고 하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민이 같은 학우들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네? 성민이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내부적으로 성민이의 문제도 많겠지만 성민이가 과거에 좀 안 좋은 상처도 그럼요.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성인이 된 같은 과 학교 우리 학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실 때 그럼. 오빠 형 같이 가서 한 잔씩 할 수 있고 아니, 오늘 와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희 보살 문을 두들겼겠습니까? 이 똑똑한 친구가. 성민아, 네. 너 뭐 니네 후배들 밥 한번 사줄 정도는 되잖아. 고민하지 말고 아네. 뭐 하늘을 학식, 쳐다봐. 학식 사주면 되잖아. 학식은 안 비싸잖아. 비싸니? 비싸냐? 비싸. 요즘 비싸. 얼마야? 요즘 최근에 한 5, 6천 원. 그래? 많이 올랐네. 그 정도는 한번 쓸 수 있잖아. 아유, 그거는 그래. 한번 사. 아니. 그거 아끼면 뭐 안 되죠. 그래. 그러러러. 그리고 네가 스스로 좀 좋아하는 건 뭐야? 원래 네 취미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성민이는? 저는 요즘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험 기간이 되고 해가지고. 아니. 평소에. 평소에요? 공부만. 뭐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뭐. 책, 그러니까 전공 과목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전공 과목, 취미가 전공 과목 보면서 공부하기가. 근데 성민 너 집착이 강한 거 아니지? 뭐 전화했는데. 너도 나 또 싫어진 거니? 막 이러고 막 집착하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약간 있어? 관심 없는 건 아예 없고 관심 있는 거는 막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꼭 애인을 만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한테 계속 죽기 살기로 막 오늘도 전화하고 내일도 전화하고 막 점심에 전화하고 저녁에 이러면 상대가 뭐지?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좀 멀리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친구는?
이 와중에 무슨 여자친구 얘기를 하냐 이런 웃음인가? 희망사항이다. 야, 남자는 기본적으로 성민아 이성한테 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뭐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안경도 엄마 어? 무슨 안경 영심에 나 안경 벗어봐. 오, 설마 좋네. 렌즈 끼고 야 룬도 딱 쌍꺼풀도 있고 좋네. 야 너 헐 남는데 왜 일부러 은폐하고 다니는 거야? 어?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그럼 바꾸고. 눈도 예쁘네. 어. 너 그리고 막 운동해 어깨 딱 헬스해서 형이야 겉으로 보이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것도 다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네가 매일 어깨 이러고 그냥 돋보기로 너 예쁜 눈을 다 가리고 그냥 너 네가 너 거울 본 적 있어 안경 벗고? 네. 어땠던 것 같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별 차이 없던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신감 가지. 안경 써 안경 써. 자, 오늘 우리 성민이한테 이제 첫 번째 뭐 몇 가지 저걸 얘기를 해. 첫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한 거. 네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 기본적으로 너 공부하고 이러는 거에 프라이드가 있지? 아니요. 없어? 네. 없으면 어떻게? 우리 애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우리 애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어? 맞습니다. 네 스스로 당당하면 누가 와? 너한테. 네가 자신이 있으면. 근데 네가 자신 없고 당당하지 못하면 어? 그게 몸 밖으로 이 기운이 다 느껴져가지고 사람들도 안 모인단 말이야. 또 하나. 이제 대학생이니까 다른 일도 네가 진짜 흥미 있는 걸 찾아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모임이나 이런데 그냥 나가. 네가 뭐 재미가 있든 없든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뭐 이렇게 또 같이 어울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 마음에 일단 그런 벽이나 이런 거를 누가 오면 오고 왔다가 네가 싫다고 가면 가라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면 한결 마음 편하다. 하여튼 성민아 약속해. 예. 안경도 벗어보고 렌즈도 한번 껴보고 헬스장 가서 땀 흘려서 몸도 만들고 머리도 한번 탁 시원하게 넘겨보고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나중에 사진 한번 올려줘 알았지? 예. 친구들이랑 어깨동무하고 찍은 거 꼭? 예. 파이팅. 놀래긴 야 자신 있게 돼. 왜 이거를 뭐 대려다 말아 제대로 딱 봐. 그러다가 한 2, 30년 뒤에 우리나라 큰 화학회사 우리 사장으로 나오고 너 있다. 성민이 너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너 잘 됐을 때 형들 있기만 해라. 야 너한테 도움 받진 않을 건데 최소한 니네 회사 강본 찍게 해줘 알았어? 알았지? 당연하죠. 성민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야 봐봐. 친구야. 덩굴채 굴러오잖아. 보기 알았지? 네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모든 게 이렇게 복으로 다 오는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알았지? 자신 있게 파이팅! 고생했다 고생해 성민아. 어깨 쫙 피우고 운동 좀 많이 해. 좋아. 앞으로는 조금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Seize the day. 다 같이 오늘을 즐기면서 나랑 함께 같이 웃어요.